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가 오늘 2차 경선 결선 결과를 포함한 공천 심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. 부산 동래에선 서지영 전 중앙당 총무국장이 현역 김희곤 의원을 이겼습니다. 대구 중남구에선 도태우 변호사가, 경북 포항 남 울릉에선 이상휘 전 대통령실 춘추관장이 각각 임병헌, 김병욱 현역 의원을 꺾었습니다. 김영선 의원은 애초 경남 창원의창에 공천을 신청했다가 김해 갑으로 옮기겠다고 선언했지만 두 지역구 경선 대상에 빠지면서 컷오프된 걸로 보입니다. 그 밖에 경기 고양정은 3선을 지낸 김용태 전 의원이 공천을 받아서 김연아 전 의원의 공천 취소가 확정됐습니다.